들어가서도 학점과 그런저런 논문으로 인해서 조교 자리조차 잘 따내지 못했던 사람, 뭐 특별한 구석이 없었는데 그때 이 사람이 인문 고전을 열렬히 사랑했다는 거죠. 고전을만 매니아했던 어머니의 영향도 있고 문학 고전을 즐겨 낭독한 아버지, 이 지금 부모님 사이에서 인문 고전을 이제 사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유클리드의 기하 아마 들어보실 거예요.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저는 읽어보지 못했지만. 이마누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이런 책을 읽었다고 하는데, 13살에. 나는 술 대신 철학 고전에 취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런,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는 직장 상사로부터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 근거한 사고면을 받는데 몰두했고, 직장에서 지금 이제 상사로부터 이거를 배웠다는 건데, 좋은 직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퇴근한 뒤에도 계속 자기가 만든 회원들과 독서 토론을 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아이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문학이 지금 한 인물, 평범한 인물, 그 평범한, 어떻게 보면 이 아이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준 인문학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른 케이스 한번 볼게요. 이탈리아로 번역되지 않는 문학, 철학, 역사 고전을 읽기 위해서 36살이었던, 1487년에 라틴어를 독학한 사람,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36살에, 초인적인 의지를 발휘해서 독서에 집중하고, 독서를 시작하면서, 인문 고전 독서를 시작하면서 천재성이 보이기 시작한 그 사람. 그래서, 아카데미아의 정문 위에다가 기하학을 모르는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 뭐라고 이제 써놓은 것을 본받아서 자기 노트에다가 수학자가 아닌 사람은 내 작품을 읽지 말라 뭐 이렇게 적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레오나르도 다빈치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조각, 공기역학, 광학, 해부학, 생물학, 건축학, 지리학, 물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천재적인 업적을 남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우리가 좀 알죠. 미술가는 해부학 이런 걸로 좀 저희는 알고 있죠. 물론 더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 사람도 그 인문학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다음은 저는 정말 지금도 잘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철학, 경제학, 사회학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 사람, 논리학의 책의 경제학의 원리, 자유론의 저자이다. 이 사람도 되게 평범했다고 하는데요. 8살 때부터 인문고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유클리드, 키케로, 케이사르, 좀다 들어보셨죠? 호메로스, 오비디우스, 13살 이전에 접했다고 하는데, 이런 책들을. 근데 번역서를 읽지 않고 이 그리스 및 라틴 원전을 읽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작가가 하는 말이거든요, 밑에는. 자, 인문 고전 독서는 두뇌에 특별한 기쁨을 가져다 준다. 물론 처음에는 고되다,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어느 지점을 넘기면 고통은 기쁨으로 변한다. 인류 역사를 만들어 천재들이 쓴 문장 뒤에 숨은 이치를 깨닫는 순간 두뇌는 지적 쾌감의 정점을 경험하고 그 맛에 중독된다. 서서히 변화된다. 뻔한 꿈밖에 꿀줄 모르고 평범한 생각밖에 할줄 모르던 두뇌가 인문고전 저자들처럼 혁명적으로 꿈꾸고 천재로 사고하는 두뇌로 바뀌기 시작한다 라고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문학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계속 저자가 하는 이야기인데, 세상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다는 거죠. 고전과 비고전. 고전은 짧게 1,200년 이상, 길게는 1000에서 2000년 이상 살아남은 책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거는 천재들의 저작이다, 이제 천재들의 역작이다. 그래서 인문고전은 인류 역사를 새로 쓴 진정한 천재들이 자신의 모든 정수를 담아 놓은 책이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존 스튜어트 밀에 살에서 볼수 있듯이 그 정수를 완벽하게 소화하면 누구나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세 가지 중 하나. 바보는 또는 바보의 주라는 두뇌가 성서의 천재의 두뇌로 바뀌기 시작한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천재성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평범한 생각밖에 할 줄 모르던 두뇌가 천재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중 하나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건데, 우리는 여기 지금 앞에 세 가지 케이스보다 나이가 있지만 그래도 이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근접하게 경험할 수 있겠다라는 도전감 정신을 가지고 한번 더 계속 나가보겠습니다. 1장인데요. 제목이 개인, 가문,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인문고전 독서의 힘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실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예전에, 옛날에는 이제 일단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뭐 말은 우리가 좋은 말이니까 한번 읽어볼 텐데요. 지식욕을 버리다니, 이는 우리의 운명을 백인들에게 맡기고 그들의 쇠사슬에 묶여 마냥 끌려만 다니는 자살 행위와 다름없다. 이제 흑인 인권 운동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식교육이라는 걸 강조한 거거든요. 여기 다 인문학이랑 이제 통해 있는 건데, 인류 역사는 이제 뭐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이렇게 있는데, 이 전자를 후자에게 말하는 걸 금지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인문고전 독서다. 숨겨왔다는 거죠. 지배계급을. 그러니까 이 인문고전이 주는 영향력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예전, 우리도 좀, 옛날에는 우리가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랬다. 일본의 쇼군 계급은 중국 고전을 비밀문서처럼 전수했다고 해요. 그래서, 인문고전 독서는 물론이고, 문자 교육 자체를 금지하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흑인 노예 계급에게. 좀 더 넘어가면, 지금 미국은 누구나 원하게 만든, 미국에서는 현재 인문고전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특히 이제 사립중고교는 지금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해요. 이렇게 플라톤이 국가를 읽고 소화한다. 그 국가를 주제로 집필된 모든 책을 찾아 읽는다. 플라톤의 국가를 주제로 에세이를 쓰고 토론한다 는 거죠. 사립중고교에서, 대학교 말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인문고전을 한 권씩 철저하게 떼는 일이 미국 명문에서는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없다. 없다. 우리나라 교육에는. 특히 중고교에는. 이제 지금 대학을 한번 보면요. 상상 초월한다는 거죠. 인문교육에 대해서. 세인트 존스 대학은 4년 내내 인문고전 100권을 읽고 토론하고 에세이를 쓴 게 교육 과정의 전부다. 전부라고 해요. 전부라고. 다른 대학도 좀 비슷한데, 100권 독서 프로그램이나 인문고전 독서 중심이 전공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가에서는 사라졌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공교육이, 미국의 이제 예전에 공립학교 교육과정을 그대로 따왔는데, 이제 지금은 사실, 이제 4차 산업혁명대로 가면서 지금 이 교육 방법이 일본 대입 학력고사 없어진 거 아시죠? 어쨌든 우리나라는 아직 지금 고수하고 있는 거죠. 이 지금 좀 후퇴되어 있는 교육 방법을.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국의 교육과정이 리더의 두뇌를 가진 이런 사람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 사립학교 교육과정이 아닌 공유의 부품 같은 두뇌를 가진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립학교 교육과정이라는 것 있죠. 그래서 지금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역사 속 초강대국이 쉬쉬해온 비장의 무기가 뭐냐? 지금 이제 스파르타를 예로 들었는데, 스파르타가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스파르타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른 그리스인들보다 뛰어난 것은 지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싸움과 용기를 얻은 것이라고 남에게 인식시키려 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모든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된 배경이 지혜로 일한 것이다라는 것을 감추고, 그냥, 싸움과 용기를 얻은 것이다. 우리가 이 승리하는 비결은 이랬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 지혜로 일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냐? 스파르타는 체육보다 철학을 더 사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원동력, 이 승리의 원동력, 싸움의 원동력이 이제 철학에서 나왔다는 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유럽을 봐도, 예전에는 10세기까지는 아랍이 훨씬 이제 환자를 과학적으로 치료했고, 그 당시에 유럽은 향료를 끓이고 주문을 외워서 이제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방법. 예전에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아랍이 이제 열렬한 인민공전 독소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10세기까지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유럽이 이제 그 이슬람 문화의 중심지를 회복하고 발렌시아를 탈환했다고 했는데 이때는 이제 유럽 쪽이 인문학의 중심지가 되어가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중세 유럽 도시 국가에서 가장 강력하고 부유했던 것은 르네상스 도시의 피렌체다. 그곳의 정치인, 지식인, 금융인들은 인문고전 광신도였다라는 겁니다.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이제 거의 많이 거의 나갔는데 지금 영국, 프랑스, 미국, 지금 미국은 저희가 봤고요. 영국과 프랑스도 지금 이런 많은 정말 뭐전못 들어본 사람도 많은데 이런 문학, 역사, 철학고전의 대가들을 많이 배출했다. 영국과 프랑스도. 그리고 미국의 명문사립 중교와 중고교와 대학의 인문고전 독서교육 전통이 영국에서 시작됐다. 네, 영국도 지금 독서교육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인문학을 꼭 지금 옹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프랑스의 중고교는 철학학교라고 불릴 정도로 철학교육을 중시한다. 그 일본은 어떠냐? 일본도 우리가 뭐 용서할 수 없는 나라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만 어쨌든 인문 쪽으로 보면 예전에는 중국과 우리나라가 유학과 성리학과 중국의 고전들을 우리가 중국과 일본보다는 우리나라 일본이 우리나라와 중국이 이제 고전의 중심이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제 일본으로 옮겨갔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인문고전 독서가 이 메이 요 인문의 요런 인물이 하나 있는데 뭐 후쿠자 뭐 유키치라고 우리나라에 아주 지독한 독서를 했던 독설 중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메이지 시대에 그런 원동력이 됐던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지독한 인문고전 독서였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어떠냐? 지금 우리나라 인문고전 독서는 다 일본 거를 이제 역으로 일본어로 된걸 우리나라가 이제 다시 해석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발짝 더 일본이 앞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인문학에 대해서 강조를 이제 한 거고, 이거 지금 기억나시나요? 법조인 130명, 정파제 96명? 이거 우리 그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 여기에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에 나오는 부분인데, 좀 내용은 많이 달라요. 똑같아요. 근데 똑같은 건데, 이게 이제 5대에 걸쳐서 교육위원회에서 이제 조사를 했다는 거죠. 근데 정말 그이 성경과 기독교의 정신과 그 다음에 인문교육 독서를 계속 물려준 그 후손들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네, 시간 다 됐네요. 이런 결과가 나왔고 5대에 걸쳐서 부통령, 상원의원, 대학총장 마커스 슐츠라는 이 평범한 가족을 물려준 게 사실 없는 거죠. 전과자 96명, 알코올 중독자, 빈민, 창녀, 막노동자. 그리고 지금 이것까지 국고보조금을 1억 5천만 달러를 이 가게에 지출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가 얼마나 중요한 거고, 인문학을 우리가 얼마나 중요시 해야 되는가를 지금 저자가 얘기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저자는 말입니다. 이제 인문고전 독서는 나라와 가문과 개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아니, 운명을 결정짓는다. 그래서 천년, 이천년 된 지혜의 선상을 두뇌에게 실컷 먹이기를 권한다. 라고 저자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만 두 줄만 읽고 끝낼게요. 언젠가 반드시 당신 자신이 혁명적으로 변하고 당신 가문의 인문고전 독서의 전통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 가문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우리나라와 세계와 인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